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분사의 5분 특강 조세절감 꿀팁 대방출 그 네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. 그 노란우산 공제라는 제도를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도 적용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 노란우산 공제, 그 소위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데 소기업 그 정확한 명칭은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입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적용을 받고 계시는데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분들은 사실 해당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가입을 못하시고 그 세액공제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분들도 요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을 하시면 가입하신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, 이제 사업소득은 아니고요.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셨다가 가입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. 우선은 요 제도를 적용하시려면 그 우리가 명칭에서도 아시다시피 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.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지금까지는 알아봤는데 중소기업 중에도 중기업 기준이 있고 중기업보다 더 영세 상인에 해당이 되는 소기업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가입을 하신 이후에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그 공제부분을 납부를 하시면 그 납부한 공제금액 전액이 소득 공제로 그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대표자의 근로소득이죠. 근로소득에서 소득금액 그 납부하신 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점 그 참고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이게 또 기준 제한이 있는데 대표자 총 급여액 연봉이 연간 7천만 원이 넘게 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요 7천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장의 그 대표자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우선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두 번째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근로소득에서 그 소득공제를 하는데 그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공제되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.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4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그리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그동안에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을 거의 일시에 이제 세금 환급이 되는데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가 세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기까지 만약에 보유하셨다가 공제부금을 타시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입니다. 요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.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그 두 개의 법인에서 각각 4천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 소득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을 합산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연봉이 각각 4천만 원씩 받으셨다고 하면 8천만 원이시면 7천만 원 넘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.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첫 번째 질문에서도 대답해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소득이 합산되는 거기 때문에 합산된 금액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꿀팁 대방출 그 네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